자, 두 번째 거. 짝수분만 볼 거예요? 짝수분만 볼게. 홀수는 한번 했었고.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자, 얘가 주어 동사네. 그러면 이건 정동사가 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 믿는데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지. 접속사일지도 관계대명사일도 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주어고 얘가 생성하는 지식은 공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지. 무슨 문장이야? 가, 주어, 수동태 문장이지? 완벽하지? 그리고 뭐라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 됐. 맞겠네. 그지? 자, 접속사다. 접속사 됐이다. 그러면은 선행사 없고, 완전하고, 뭐라는 것, 이렇게 되지. what 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됐다? 관계대명사 what 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됐어? 없는데, 완전하지 않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뜻도 뭐라는 것, 이거는 똑같다고. 꿈에 나올 것 같아. 꿈에 나오는데 지금 푼 것들이 다 맞으면 꿈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마침 what이 나왔네. 자, 바로 따져보는 거야. 어때, 뒤에? 완전하지? what을 썼네? 돼? 와, 이 정도 단계까지 간 거야, 드디어? 그지. 그럼 안 되겠네. 또 병렬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럼 뭐랑 병렬일까? 자, 어떻게 보면은, what, 그냥 거저 먹는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아니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증거냐? 체로티는, 체로티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체로티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세 관한 증거, 이렇게 되겠지. 둘 다 것인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서 what이지만 뒤에는 완벽해서 that이 돼야 되겠지. 접속사 that이지. 그지? 맞췄다면은 기적이지, 기적. 기적이 일어났나? 아니요. 안 일어났지? 그래,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기적은. 비정상이구나. 어? 저건 비정상이지. 저걸 어떻게 맞춰?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저걸 맞췄다 하면은 나머지들도 줄줄줄 맞췄으면은 그거는 진짜 기적인 거고. 저걸 맞췄는데 나머지 것들이 반타작도 안 된다 이러면은 저거는 그냥 우연인 거야. 뭐 다른 방법을 쓴 거야. 자, 6번. 자, 요거는 자, 관계사를 썼어. 후자 공개할 거다. 자, 완벽해. 뭐가 빠졌어? 이번엔 초크. 자, 빠졌어. 어때? 안 빠졌어요. 자, 안 빠졌어라고 보이는 게 현재 실력으로서는 정상인데 이거는 빠진 거야. Disclose가 뭐지? 공개하다지. 그럼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여기 없잖아. 이 삼자에게가 목적어처럼 보이는 건데 착시어까지 누구에게라는 뜻이고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없네. 그러면 후자는 공개. 그러면은 선행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행사 있지? 목적어가 없지. 선행사 있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지.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든 위치든 이런 계열을 써야 되겠지? 그럼 위치든 대시든 맞아 보이지? 근데 이게 사람일 때는 얘를 공개하다 이런 말인데 지금 남으니까 뭐 얘와 관련된 이런 거를 권리와 의무잖아. 그러니까 위치나 됐을 수 있는데 콤마가 있으니까 됐은 안 되고 위치는 맞겠지. 그지? 뒤에 더 인포메이션 적어게 이 목적어 있네. 야씨, 앞에 것만 읽었더니 이거 목적어 여기 있네. 그지? 얘를 뒤로 빼야 되는데 상관없어. 그런데 얘를 뒤로 빼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갔어. 목적어 있네. 아, 그럼 이거 안 되네. 그지? 그럼 지금 상황 뭐야? 선행사가 있고 완전하고 그리고 선행사가 뭘까? 권리와 의무겠지? 그럼 권리와 의무를 뒤로 빼봐. 그러면은 권리와 의무에서 후자는 후자 뭐 할 때?
다시 앞을 봐야겠다.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장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토의할 때 후자는, 후자가 뭘 가리키는 거야? 의무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전자. former 이런 말을 전자라고 그래. 그럼 후자는, 즉 의무는,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된다는데 의무를 뒤로 빼면 어떻게 돼? 그 의무에서는, 이렇게 공간이나 장소처럼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뭐 쓰면 돼? where 쓰든지. 아니면은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뭐 쓰면 돼? 의무에서 하니까 in obligations 하니까 in which 정도 쓰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쓰면 말이 되나? 그렇게 써도 말이 되고 또 만약에 접속사 대세를 쓰면 어떨까? 얘는 보장받아야 된다. 후자는, 여기 있는 후자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접속사 대시 더 정확하겠네. 완벽하지? 선행사가? 선행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지. 선행사를 이걸로 보면 where를 쓰는 게 답이고, 선행사가 없다고 보면 뒤에가 완벽하고 뭐라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는 접속사 대시 되겠지. 그래서 접속사 대시나 관계사 외연대, 아마 답지에는 접속사 대수로 나와 있겠지. 대시 더 내용상은 더 좋은 답인 것 같고, where가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되네. 그다음 8, 그래? 자, 8번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랬어. 주어 있고 인류학자들, 반인류학자들이야? 인류학자들이 이거 하는 방법이던데, 목적어까지 있네. 완벽하니까 뭐 선행사 있고 하니까 관계 부사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뒤로 빼면은 그 방법으로 이렇게 되지, 그지? 자, the way를 쓰고 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부사로 해석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쓰냐면 how를 쓰지.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못 쓰지. 그래서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아니면 the way that로 쓰든지, 아니면 the way in which로 쓰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든지, 이렇게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이렇게.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표현이 가능한 거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까? 네. In which 되잖아, 그지? 다음에 10번에 자, 섬은 영국이 차지했다는데, 이거 이게 뜻이 뭐지? 영국 사람들, 이런 뜻이지? 영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복귀죠. 주어가 없지? 그러면 뒤에로 복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일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못 쓰겠어. who를 쓰겠지. 주어도 없고, 쉬운 문제고. 12번. 가끔씩은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걸 아는 것이, 이랬어. 어때? 아무리 봐도 어때? 가주어진 주어에 동사에 보어 썼어. 완벽하지? 그리고 앞에 so가 있네. 너무 뭐 해서 뭐 하다나. so that 꿈은 접속사 됐어야겠지. 14번에는 자, 이런 상황이네. 엉클이라는 말이 뒤에 거에 적용된다. 주어 동사인데 이건 적응시키다도 되고 적용된다도 되지. 그래서 지금 자동사야. 그럼 뒤에는 완벽한 거야. 그럼 상황을 뒤로 빼봐. 그럼 상황에서 적용된다지. 상황에서네. 어떤 장소, 공간의 개념이어가지고 어디에서 하니까 뭐 쓰면 돼? where 쓰든지, 아니면은 in the situation이니까 in which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이건 이렇게. 자, 이거 또 나왔다, 그지? 아까 같은 상황 뭐야? 주어, 동사, 또 동사 이렇게 온 거야.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간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는 거지. 그럼 뭘 쓴다? 얘를 써야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돼. 자, 만약에 요 문장에서 여기에다가 I believed true라고 썼다. 뭐 이 뒤에가 다 없어. 답이 뭘까? I believed true.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난 뭐를 목적어. 진실하다고 믿다잖아. 목적어 없잖아. 그럴 땐 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번. 자, 이 상황 지금은 뭘 꾸며줘? 뉴스를 꾸며주지? 뉴스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뭐지? 형용사. 부사가 꾸며주는 건 뭐지? 동사, 형용사, 부사지. 그럼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면 부사는 다 안 되겠지. When, how, why 이런 것들은 다 안 돼. 이런 거 붙은 것도 다 안 돼. 자, what은 무슨 계절, 무슨 뭐 할 적에 무슨이란 뜻이 있잖아. 형용사도 돼. What season, what color 명사 꾸며주잖아. 그래서 whatever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whatever news. 무슨 뉴스든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 뭘 꾸며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남았나? 다 됐나? 네. 오케이. 여기까지.